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캡사이신 라면 몰카. 이거 어때? 괜찮은데요? 캡사이신을 또. 와, 와. 이거 엄청 매운 건데. 나도 이거 안 먹어봤어. 군말이네요. 네. 내가 봤을 때 캠핑 왔으니까 100% 라면 같은 거 먹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걸 떼버릴까? 캡사이신 보이면 안 되니까. 아니 몰래 넣어? 어차피 네가 막내니까 내가 네. 너한테 야 그 컵라면이랑 아니면 네. 뭐 라면 끓이거던가 이럴 때 네. 저 너가 하라고 내가 너한테 시킬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몰래 싹 집어넣어. 알았지? 네, 예. 캡사이신만 들어가면 덜 매울 수가 있으니까 매운 김치 쳐보니까 불김치가 하나 뜨더라고. 불김치. 얼마나 매웠으면은 친정 불김치가 뜨더라. 집에서 어머니가 예. 그 캠핑 온다고 이제 네. 이렇게 싸주셨다 해서 아. 김치랑 라면이랑 먹으면은 네. 그러니까 개그맨 앞에서 자꾸 뭐 컨텐츠 찍으려고 하면은 네.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매운맛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맛 보여주시네요. 캡사이신 라면 몰카 불김치 몰카 와후. 형 아니 왜 또 컵라면이에요? 왜? 컵라면 좋잖아. 간단하게 요리할 수 없잖아. 힘들게. 아니 아까 회사 준다면서요. 회? 예. 민원이 많잖아. 이런. 아 형 하지 말고 저 도훈이 시켜요. 후배 있으니까. 세팅만. 예. 야 도훈아, 예. 네가 이거 음식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형 있잖아. 제가 하겠습니다. 또 헬스만 하다가 씨름하고 이러니까 좀 금방 기력 떨어지죠. 다른 운동하면 원래 그래요. 아 원래 그래 진짜. 나 예. 지금 기 빠진 것 같아. 아니 너 여기에 김치만 넣어놨지? 네. 저기서 갑자기 이거 뭐야 하면서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김치니까. 캡사이신 저쪽에 있어요. 저도 바보는 아닙니다. 아니 심장. 예. 지금 저거 저 사람들 한번 봐봐. 저분들... 자기들 거 그 뭐 또 컨텐츠 찍더라고. 네. 빨리 해야 돼. 예. 캡사이신 맛. 예. 아 나도 이게 얼마나 매울 줄. 네. 오케이. 그거 맞는 거 맞나? 야, 그럼 나는 얼마나 매운 줄 모르니까. 예. 아니 청양초 캡사이신 향기가 벌써 맵다 지금. 아 그래요? 야 근데 이거 원래 라면 자체가 좀 매운 거 같은데. 마라예요 선배님. 마라. 마라가 매운 거야? 예, 마라탕도 매운 거거든요.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마비될 정도로 맵다는 뜻이. 이것도 맵네. 참 이렇게 음식까지 저 아침 봐봐. 저분들 뭐 찍는 거 몰라. 막 무슨 뭐 자기들 막 네. 브이로그 막 이런 거 찍더라고. 네. 와 이거 그냥 더 매울 것 같은데. 물량 딱 맞다. 와, 딱 맞죠? 색깔 봐봐, 무지막지하게.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와 맵다 냄새. 아, 진짜로? 네 매워요. 와. 됐어? 네. 드세요. 근데 라면 개수가 안 맞아. 여성분들은 한 개씩 갈라 먹고. 우리는 진짜 고기 좀 쌌거든.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있으면 고기 우리가 구워줄 테니까 세트 일단은 먹고 계세요. 예, 예. 근데 지금 리얼 말한데? 어. 어? 그러지 마라 진짜. 아, 그러지 마라 진짜. 아, 나 고기 먹을 거야 좀 이따가. 고기 지금 준비돼 있고. 힙 빠졌어. 잘 빠졌어.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앞접시로 쓰든. 네, 앞접시로 쓰든 뭐 뒷접시로 쓰든 뭐. 옆접시로 쓰든. 옆접시로 쓰든. 자, 와. 와, 맛있겠다. 와. 비주얼이 이래요. 아, 김치. 비주얼이. 오. 김치 싸서 싹. 아, 김치는 우리 엄마가 고향에서 보내준 거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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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씩 먹어주세요. 면치기, 면치기. 면치기. 아, 무서운데? 와, 양을 많이 드시네. 와. 다 들어가네요. 어때요? 땅콩 소스랑 마라탕이랑 어. 김치도 먹어주세요. 김치 우려면이니까 이게 탄탄면이니까 땅콩 소스. 근데 왜 이렇게 매워요? 마라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 이거 탄탄면인데. 탄탄면이구나. 사천식이네. 사천식. 내가 김치를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김치 그 광선배. 네,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거래요. 와. 어 맞아 맞아 맞아. 많이 봤어. 뭔가 매워. 자, 다른 분들도 빨리 먹어주세요. 대기 중. 먹어주세요. 네. 다음 분. 대기하는 거 아니었어? 네. 맛있어? 매워. 김치. 김치 지들 매워. 와, 맛있는데? 와, 매콤해. 국물도 한번 싹 먹어주세요. 아, 매워. 와, 잘 먹는다. 와, 나도 먹고 싶다.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김치도 먹어주세요. 센 안경. 저 면 한번 먹어. 매워. 와, 매워. 빨개 보여? 아, 매워 보여. 네, 엄청 빨개요. 와, 매워. 와, 맛있어. 혓바닥 감각을 잃었어. 뭐라고요? 혓바닥이 좀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 아, 혓바닥. 그래요? 원래 자, 말아서 면치기. 혓바닥을 이렇게 좀 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 들어가. 이거 먼저 말아. 먹어보고. 말아. 얘는 무슨 색깔 봐봐. 와,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마라탕. 맛있네, 탄탄. 그니까. 아니, 마라. 국물이 찐나요. 감기 걸렸을 때 꼭 드세요. 배 많이 고프셨는 것 같은데. 오늘 씨름 많이 하셔가지고. 아, 기 빠져서 그래. 와, 근데 음식 맛있고. 아니 이건 좀 싫어. 얼굴이 왜 빨개지셨어요? 아니 형님 왜 안 드세요 그랬어? 왜 가만히 계세요 자꾸 안 드시고. 와, 속이 뒤집어질 거야. 와, 속이 뒤집어질 거야. 아니 빨개진 맛이에요. 형님 계속 안 드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내 거 다른가? 왜? 왜요? 국물 먹어보면 알지. 아, 오늘 왜 땀이 나지? 캡사이신 살짝 내 거 더 매워요. 뭐? 입술이 미쳤어, 입술. 아, 뭐 탔죠, 이거? 이게 더 무거워. 아니,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아니, 입술이 부었어. 아, 내 것도 맵긴 해. 입술이 부었대. 아, 내 것도 맵긴 하다고. 입술 색깔 봐봐. 바꿔서 먹어봐, 그럼 바꿔서 먹어봐. 다 먹었어, 면을. 없어. 다 먹었어, 바꿔서 먹어봐. 국물을 더 마셔봐요. 바꿔서 먹어봐. 아, 진짜 입술이 퉁퉁 부었는데. 부었어. 빨리. 입술이 퉁퉁 부었어. 원래 이렇게 매운 거예요? 아니라니까. 안 맛있어요? 맛있긴 해요. 어. 아, 고기 안 구워요. 잠깐만. 고기에서. 어. 도매운. 이게 더 매운 거 같아. 아. 뭐가 맵다고요? 이거?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어떻게 더 매워? 아우 이거 타는데? 이거? 아니 한 번만 먹어. 와! 와! 맛있긴 한데 뭔가 아 마라탕이 몇 개 나왔는가 보네. 아 뭐야 이거. 색깔 한번 보세요. 빛. 그냥 다 먹었어 나 멍청이. 아 고마.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와, 근데 맛있는데 그 엽떡 먹는 느낌? 엽떡보다 더. 엽떡 먹는 느낌이 약간. 와. 와. 아 콜라 누가 가져갔어? 아 콜라. 아 콜라. 아 씨발. 아 씨발. 와 속이 맵고. 이거는 덜한 것 같아요. 갑자기 김치를 아무도 안 드시는데. 아니 엄마가 싸준 건데 김치 안 먹어. 하다 엄마 이거 다 보는데 아 엄마 또 슬퍼하겠네. 어머니 고기에다 먹어. 어머니. 아유 김치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 여기 있는데. 아 아니야 나 빨리. 와 소금덩어리. 하늘하고 이거라니라고. 아 느끼워 막 코에서. 아. 자 미국. 코로나 아닙니다 코. 뭐라고요? 코빅 아니에요. 자, 와. 저 한 번만. 뭐 다시 뭐라고요? 김치도 매운 거 아니야? 아 엄마가 준 거라. 엄마가 준 건데 여기 무슨 상표가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어요? 친정 불김치. 아, 나 아까도 그래서. 아, 너무하네 진짜. 아. 엄마가 아. 친정 불김치 사업을 하시나 보군. 자, 캡사이신 몰카였습니다. 아. 캡사이신 불김치 몰카. 아, 뭐라고요? 아까 추워서 몸이 떨렸는데 더 떨려. 이거 봐. 와. 와, 진짜 힘쌤 너무 안 드신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아 맛있어 맛있는데 나 지금 매워 이제. 이제 매워요? 이게만 미치지 않았지? 이거 안 드는 거 아니야? 많이는 안 드니까 나 다 먹었다 이거 내 거는. 아, 맛있는데 지금 허가 뭘 마지막이야. 아니야 한 번만 먹어봐봐 마지막. 선배님 안 먹었는데 얼굴 땀이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아, 너무 매워서 와 하고 이게 막 올라오네. 아 잠깐만 위가 아픈데? 아 안 먹을래 나 위 아파. 맛있는 거 없으니까 아까 약속했잖아 우리가 해준 음식 다 먹긴 해. 어 맞네. 기억해준 마지막 약속은. 잠깐만요. 아니 왜? 좀 이상한데 있어? 화장실 몇 번 가야 돼? 괜찮아요? 눈 속에 드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